리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제가 오늘 처음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일단 강아지를 너무 좋아합니다. 그래서 집에도 비숑 프리지아라는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고 있고 애완카페 정회원으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말 때 7마리까지 키우기도 하고. 그 정도로 강아지 좋아하고 또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강아지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교감한 능력이 아마 군견병 못지않게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멋진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비숑 프리제라는 저랑은 좀 안 어울리는 강아지라는 말 되게 많이 듣는데 그거 지금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. 제 차에도 그 카페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. 저는 군견 한다고 하시길래 오 진짜 나를 위한 그거다 자신 있었어요. 나! 나! 좀! 야 너! 야! 너! 나! 야! 혹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나 있으면은 질문하는 시간. 김동현 이병이 애견 카페 애견 카페 정말 웃긴 거 같아요. 회원입니다. 회원. 저는 진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. 정모 나가본 적 있습니까? 예, 정모는 이제 좀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 얼굴을 알아보니까 네, 좀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거 안 나가는데 직업만 격투기 선수고 뭐 취미나 평상시 습성 이런 건 되게 여성적인 거. 그렇죠. 아이디 뭡니까 아이디? 닉네임 봉봉이. 봉봉이. 봉봉이로. 그 카페 애견 정보 카페 봉.